울산에는 벌써 닷새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산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높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등 해안가 피서객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다만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포항과 울산, 양산 모두 26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특히 경주는 무려 36도, 양산은 35도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주 내내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오늘과 비슷한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